현재 조립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. 내가 또 너희들을 위해서 영상을 가져왔거든. 과정을 영상으로 보는 거야. 와. 영상 한번 보고 갈까? 네. 대박이다. 오, 엄청 크다. 저기가 발사체 총 조립동이야. 저게 진짜 기술력으로 만든. 그럼. 와.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신기하다. 얼마나 큰지가 알 것 같아. 누리호가 총 47m거든. 47m. 저 꼭대기에 이제 위성이 실리는 거야. 내가 알기로 저 나사를 조이는 각도 횟수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이거를 나사 크기마다. 우리도 인생 개발할 때 정말 나사 하나를 어느 얼마나 힘으로 얼마나 조일 거냐 이걸 가지고 엄청 많은 그렇죠. 테스트를 했었거든. 뭐 어쨌든 우리가 2차 발사에 성공하면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야. 근데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. 우리가 2차 발사에 성공하고 또 우리 발사체를 갖는다.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? 우리는 원할 때마다 우주에 갈 수 있지. 정확해. 정말 우리가 만든 위성이나 우주 탐사선을 우리 힘으로 쏘게 된다면 다른 나라의 눈치를 안 봐도 되고 우리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발사를 할 수 있는 거야. 이게 뭘 의미하냐.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우리 힘으로 쏘는 그런 우주 독립국가가 될 수 있는 거야. 멋있지 않아? 의미가 엄청 크다. 그럼. 만약에 누리호가 성공을 한다면 이제 우주에 우리 기지를 짓게 될 텐데 어떤 모습일까? 좀 궁금하지 않아? 기지? 우주기지. 우주기지. 그래서 우리의 이 간절한 꿈이 어떤 모습일지 메타버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걸 메타버스. 준비했는데 우와. 메타버스 너무 신기해. 우주기지? 우와, 아주 우주야. 발사체도 보이고 뭔가 되게 엄청 크다. 우와. 이야, 정말 미래 같다. 진짜 미래 진짜, 도시. 진짜. 메타버스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뭐 원하는 물리 엔진이나 이런 걸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 공간에다 이걸 띄운 거고 각각의 이런 그 디자인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하나 넣은 건데 지금 아마 보면은 이런 것들 누리호도 들어가 있잖아. 이런 걸 이제 전부 다 이 객체화 시켜가지고 다 넣은 거지. 저희 회사에 메타버스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요. 저희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꿈과 자아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은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아바타화 시켜주고 자아를 부캐화 시켜주는데요.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이 우주라는 개념이 이제 앞으로 그들한테 미래거든요. 그리고 그들의 현실이고 2030-40년만 돼도 이제 우리는 우주를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그런 개념에서 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. 난 우주를 갈 수 있다. 이런 그 젊은 세대의 그런 게 문화과학이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렇게 부캐로 뭔가를 꿈꿀 수 있다는 게 멋진 것 같아요. 내 부캐가 대신 우주여행을 한다. 이거는 앞으로 하게 될 우주여행을 온라인으로 미리 경험해본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. 진짜 멋있는 말이야. 6월 15일! 진짜. 우주의 기운을 우리가 모았어.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진혜기와 또 많은 우리 과학자분들, 연구분들에게 진짜 기운을 담아서 박수!